반갑습니다. 루시드 드림 페스타 드리머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저는 집에서 길드원분들이랑 채팅 치면서 이렇게 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사실 제가 이런 업데이트가 있으면 항상 신궁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마스터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신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궁의 입장에서 플러스 좀 전체적인 개괄, 뭐 저의 반응이나 생각, 이벤트의 의도와 총평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또 세세한 부분은 다른 메이플 유튜버분들의 영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징적인 부분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보상과 경험치 보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이템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템 보상을 받는 방법과 기조는 뉴에이지 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상향이 됐는데요. 저번 뉴에이지와 비교해서 미드나잇 파티는 1.5배 더 많은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주년이었던 해를 맞아서 메이플의 한 해로 만들겠다, 그 마지막 해에 걸맞는 끝맺음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많은 보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템 보상 말고 경험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험치와 관련한 컨텐츠는 이렇게 있는데 앞전에 언급했던 디렉터의 의지를 본다면 모든 경험치 관련 컨텐츠를 완료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경험치의 양은 뉴에이지 때보다 지급했던 경험치보다 같거나 혹은 더 많이 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냥하다가 터지는 경험치 효과가 하루에 30번이고 딸기 농장인 드림캐쳐는 경험치 4배입니다. 부스터 이벤트인 보물찾기와 펀치킹 이벤트 토마토 축제는 아마 똑같은 비율일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전부 다 빠짐없이 즐긴다면 매우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스터리 코어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신궁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제 감정의 변화가 어땠냐면요. 먼저 피어싱을 받을 건 예상을 했어요. 제 채널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죠. 히어로가 레이지 업라이징을 받아요. 아, 그래서 이거 하이퍼 스킬도 받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라딘이랑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아니 한 개가 아니라 뭐 두세 개를 받네? 이러면서 와 이거 신궁 느낌 있다. 롱레트랑 피어싱 받을 수도 있겠다. 피어싱은 사냥기니까 롱레트를 내므로 인해 보스전에서 의미 있는 코어도 같이 내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궁이 나오는데 피어싱이 하나입니다. 아 이거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분 나쁜 상태로 쇼케이스를 보는데 그런데 갑자기 디렉터님이 각 코어에 패시브 스킬들도 넣어놨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스킬들의 데미지를 높여주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패시브 효과들도 추가로 붙였어요. 그래서 뭐 아까 하나만 나왔던 뭐 신궁이나 히어로 이런 직업들이 아마 대표적일 것 같은데 아 약간 마음이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서프라이즈를 또 신궁 유저들에게 선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스킬의 데미지를 증가하는 패시브 효과를 넣어놨다고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디렉터님이 코어 성장을 시킬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가 신궁의 피어싱 자체가 원킬 컷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어싱이 나오게 된다면 1렙만 찍고 버려질 스킬이 될 거라고 아마 운영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리 코어의 기조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첫 마스터리 코어는 대부분 4차 스킬 보스기였고 하나였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예상이 잘 안 됐었는데 히어로, 듀블처럼 하이퍼 스킬, 와일드 헌터처럼 다수의 코어, 루미너스처럼 새로운 스킬을 받은 직업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스킬, 여러 개 스킬, 새로운 스킬 다 받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궁은 코어 개수가 적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여담으로 캐슈 앵커도 마스터리 코어로 나오던데 이거 그러면 다음에 일루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세게 옵니다. 롱레트와 일루전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설마 다음에는 롱레트가 보스기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다음 여름은 아닐 것 같고요. 진짜 빨라봐야 1년 뒤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자연스럽게 공용 코어로 넘어가는데 아마 가장 핫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용 코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운영진들이 각 직업 간 사냥의 편차를 줄이는 것, 사냥의 피로도를 줄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염두하고 있다, 이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냥에 도움을 주는 액티브 효과뿐만이 아니라 강화하면 경험치 획득량도 올라가는데요. 패시브 효과로도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수직적 컨텐츠를 진행함에 있어서 더 빠른 접근, 편리한 접근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공용 코어가 나오고 나서 원킬 컷에 대한 논쟁, 들어가는 재화의 양 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원킬 컷에 대한 지표가 인벤에 있기는 합니다. 신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특징적으로 봤을 때 패스파인더와 미하일이 다크나이트와 4배가량의 차이가 나고 또 재화, 재화도 말이 많은 게 야누스는 오픈하는데 기운 7개에다가 조각 125개입니다. 30레벨까지 약 6300개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개당 1000만원이면 630억 매수입니다. 사냥 피로도를 줄이고 경험치 획득량을 늘려서 컨텐츠 소모 속도의 촉매 역할을 하는 공용 코어, 하지만 들어가는 재화의 양은 어마어마한데요. 수직 컨텐츠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한 보조 사냥기를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냥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새로움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것들이 있죠. 먼저 초성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69까지 1업을 하는 비약,
이건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이플에 존재하는 비약은 5가지로 210, 220, 230 비약이 있고요. 240까지 1업하는 태성비, 250까지 1업하는 극성비가 있죠. 점진적으로 10레벨씩 넓혀가던 비약의 폭이 갑자기 20레벨로 크게 뛰었습니다. 새로운 디렉터의 급진적이면서도 속도감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패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0부터 274 사이의 유저들은 50% 이상이 오릅니다. 제가 280인데 극성비를 먹으면 0.74% 오르거든요. 초성비 먹으면 한 8% 오릅니다. 상당하죠? 다음은 보약 버프 쪽입니다. 늘 먹던 보약 아래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6가지의 신기한 버프들이 많습니다. 이 두 보약 버프들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인면에 잘 정리해주신 분이 계셔서 좋은 것 같아서 보았습니다. 일시 정지해서 어떻게 분배할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인 유니온 아티팩트와 에픽 던전 하이 마운틴, 농장 대체 컨텐츠인 유니온 아티팩트, 로아 하시는 분은 아실텐데 넷을 다져서 능력치 올리는 거죠. 일단은 제가 농장을 아예 안 해서 그래서 사실 농장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길드원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티팩트가 더 편한 시스템인 것 같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테스업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테마 던전도 깨야 되고 각 지역의 퀘스트도 깨야 되고 귀찮은 거 투성이에요. 블랙헤븐을 6까지 완료하였는가, 히움의 프렌즈 스토리 차원의 도서관을 완료했는가, 시드 항목도 있습니다. 무릉도 있고요. 그리고 인내의 숨류의 퀘스트도 있습니다. 저 같은 유저들은 큰일이 난 겁니다. 마을 퀘스트 하나도 안 했고 훈전 퀘스트도 안 했고 지역 퀘스트 뭐 이것도 안 했을 겁니다. 직업 퀘스트도 그냥 사실 생성하자마자 바로 월드 텔레포트 사가지고 엘로딘으로 넘어가지고 히오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끝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프렌즈 스트리 이것도 옷장 안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 차원의 도서관 이것도 아랫마을과 루디브리엄을 연결하는 그 사서 그분이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드 아예 안 해봤어요. 진짜 매한부는 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번 날 잡고 스토리를 다 밀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티팩트를 즐기는 방법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인벤에 팁과 노하우 게시판에 가셔서 아티팩트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에픽 던전 하이 마운틴 정말 새롭게 선보이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트도 약간 메이플스럽지 않은 고급진 느낌인데 여기서는 솔 에르다와 경험치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또 에르다는 20이고 조각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말이죠. 다섯 번째는 과대포장입니다. 왜 과대포장이냐? 이거는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개선사항이 정말 많았잖아요.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걸 대형 쇼케이스의 한 대목에 소개할 내용들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진작에 좀 했었어야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8가지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스 도전 횟수 제한 해제, 연습 모드 개편, 프리셋 진작에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사실 초고 스펙 헤비 유저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조금 심심한 느낌입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많이 있진 않거든요. 신규 지역 신규 보스도 없고 지금 할 컨텐츠라고는 새로운 마스터리 코어와 공용 코어 만렙 짓기, 사라진 농장 아티팩트로 복구하기, 하이 마운틴이라는 새로운 숙제 요렇게가 있습니다. 겨울 신규 유입을 위한 또는 여름과 겨울 사이에 들어온 유저들을 공구리 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편의성을 많이 보완하면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쇼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사항만 쇼케이스 포스터 한 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창섭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첫 쇼케이스를 이렇게 내실을 다져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후의 쇼케이스를 기대도 좋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시작하고 더 많은 영상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